짜잔. 안녕. 안녕, 로아. 안녕, 안녕. 와, 요한이 왔다. 요한이 왔습니다. 오야. 당신의 손 작고 귀엽다. 내손 그렇게 안 작은데.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나 보고 싶었나? 응? 저도 로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쉬고 있니? 오늘은 촬영이 없어서, 오늘 아까 로아한테 다음에 줄 깜짝 선물, 깜짝 이벤트 같은 거를 조금 하고, 그리고 회사로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습니다. 로아에게 줄 선물을 아까 잠깐 뭔가 딱 하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약간 하고 싶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오면 잘 봐주세요. 선물이 뭐냐고요? 비밀이죠. 깜짝으로 해줘야지. 은우, why do you do life when I'm studying? 왜 공부할 때 라이브 켜냐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몰랐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그래도 보니까 요즘 그래도 조금씩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연도 오프라인 한다는 공연도 그런 글도 좀본것 같아. 우리도 빨리 좀 보고 서로 이렇게 에너지도 주고받고 콘서트도 하고 뭐 팬미팅도 하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 냠냠냠냠. 그쵸? 일할 때 몰래 보고 있어요. 일하는 중에 몰래 보고 있다고? 오빠 머리 많이 길었다. 머리 좀 길었죠? 저 지금 뭐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거라서 그런데, 지금 앞머리 길이가 한 눈썹 조금 넘는 것 같아. 조금 넘고, 그런 부위마다 다르지만 조금 넘고, 옆에가 좀 짧아졌죠. 옆에랑 뒤에가 좀 짧아지고, 그래서 뭔가 처음 해보는 느낌의 스타일링 나서 카메라에 딱 대봤는데, 그건 좀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유한스러운, 은우인데 유한스러운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첫 차할도 무사히 재밌게 잘 했는데, 제주다 보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오랜만에 촬영이다 보니까 약간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기다리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작품이다 보니까 딱 초촬의 순간이 오니까 되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그것도 기사 나갔던데, 라키도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 맞아 맞아, 라키 얘기하시네. 라키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라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올해 최고의 기대작. 내일 시험이에요.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근데 나는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다음날 생일이거나 그 시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닌가? 내가 그때만 키나? 그치, 산화도 하고, 그치? 아, 소통을 자주자주 하고 싶은데. 그럼. 요즘 다시 환절기다 보니까 아토피도 좀 심해지는 것 같아. 여기도 그렇고, 무릎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잘때 이런 거 크림 같은 거 바르고 자는데도 계속 좀 그렇더라고. 이따 또 바로 발라야겠다, 이거 라이브 하고. 지금 좀 신경 쓸게 있거나 약간 조금 예민해지면 이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다시 좀 붉어져.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빠, 결혼해주세요. 결혼. 나도 결혼 언젠가 하겠죠? 나도 결혼하겠지. 언제 할까? 누구랑 몇살때 할까? 와. 제대로 생각. 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 메리. I think I wanna marry you. Beautiful eyes. And ba-ba-ba-da.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아, 데시벨 그것도 떴구나. 맞아, 데시벨 사진도 공개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배우 형들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재밌게 찍었었는데 짧고 굵게 찍었어요. 그래서 촬영 전에 다라니 형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너무 좋았어. 맛있는 거 먹고, 바베큐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데시벨 기대해 주세요. 약간, 나도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몰래 먼저 보고 싶어. 뭐가 먼저 아루아가 보게 될지를 모르겠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도 굉장히 좀 후반 작업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라
언제일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그런 씬들이 많아서 그래요. 엠제이 솔로 데뷔 소식 보셨어요? 맞죠? 재밌어요. 엄청 엄청 오케이. 형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봐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목이 아프지 오늘? 오빠 이거 안 읽어주면 오빠랑 결혼하는 걸로. 읽었으니까 결혼 안 하나? 오빠 엄마한테 물어봐. 결혼해도 돼?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 오.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어떡하려나?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야. 인사해. 엄마 반응이 어떨까? 상상이 안 되는데. 오징어 게임 봤어요? 봤죠. 재밌었어요. 네, 전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나중에 할리우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멋진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이태리어 공부도 하고. 나의 새로운 목표. 공사 중이군. 오빠 MC도 한다며. 그렇게요. 네, 하게 됐습니다. 뭐 저 MC 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뭐 재밌게 잘 해야죠. 봐주세요. 야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계속 그거 유니버스 메시지 하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게 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출발을 안 해요. 출발 중입니다 해서 출발을 안 해. 항상 출발 대기 중이야. 핸드폰 이거 최근에 바꿨는데도 출발을 안 해. 출발을. 그래서 무한 대기. 거의 비행기 타가지고 좌석에만 앉아있어. 지금 저 한 며칠 내내 앉아있는 것 같아. 이거는 출발을 안 해. 시동은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깔아봤죠. 업데이트도 했죠. 핸드폰을 아예 바꿨어요. 아무튼 V앱으로 트위터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런 SNS 여러 가지로 작품을 하면서 딴 것도 잘 것도 준비하면서 로아랑도 많이 얘기하려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걸어도 좋고 요즘 딱 많이 걸어야 돼. 걷고 그냥 밖에도 많이 보고 뒤도 많이 돌아보고 그래야 돼. 1년에 얼마 없는 시간이야. 빨리 좀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외국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 뭐 공연이나 팬미팅도 너무 가고 싶고 그냥 여행도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브이라이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지금 4시 55분? 거의 5시인데. 목요일, 평일이에요. 이제 로아들이, 학교 다니는 로아들이 집에 가 시간인가? 7교시 끝나고 딱집 도착할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 학원 가는 로아도 있을 테고. 대학생 어른 로아도 있을 테고. 이 시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따가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먹어요. 이 질문 너무 창의적인데. 오빠 잠에서 깼는데 지구상에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잠에서 깼어. 근데 아무도 없어. 창밖을 봐도 사람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그 영화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처럼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막 다니지 않을까? 그 영화 뭐지? 소리 내면 죽는 거. 사일런스. 최근에 나왔던 거. Quiet Place. 맞아. 그것도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시즌2가 최근에 나왔던 거 같은데. 와. 소리 없이 살아가고 그런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 번 봤던 거, 그 영화 제목 뭐지? 아,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 그거 알죠, 여러분? 그것도 영화에 다 BGM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배경음악이 있기 마련인데 긴장감 고조되는 그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 영화는 처음엔 몰랐는데 그 없어 그게 대사만 있고 진짜 긴장되고 쫄깃하고 약간 무섭고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없어. 저기 이거 얘기하기까지 왔네. 아무튼 우리 요한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자는 저는 이 모자 쓰고 왔어요. 약간 요즘 딱 이런 옛날에는 그 야구 모자 캡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 이렇게 좀 넓기도 하고 약간 캠프 캡이라 해야 되나? 이런 스타일이 좀 더 뭔가 정감이 가는 것 같아. 캣 or dogs? Dogs. 엄마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던데 이제 엄마도 멍멍이 이제 이사를 하셔서 키우고 싶어 하셔서 그거 같이 한번 보자고 얘기하셔가지고 멍멍이 멍멍이를 제가 잘 몰라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멍멍이 다음주 차 MC 차이링해요. 알겠습니다. 라틴어? 이태리어? 이게 라틴어인가?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이게 이태리인 거 라틴인 거 이게 그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태리어가 이태리어.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왜 이렇게 웃어요?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재밌어. 요즘 막 등산하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등산하고 싶고 막 그래요. 등산하고 싶고 골프 치고 싶고 이따 저녁 뭐 먹을까요, 아루아?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녁. 피자. 피자 탈락. 떡볶이 탈락, 물회 탈락, 고기 탈락, 파스타? 오, 나쁘지 않은데? 메리미 탈락, 칼국수, 오, 칼국수 나쁘지 않은데? 그럼 면 종류가 땡기나? 근데 어제 이제 이동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게 완전 집중해서
아스트로 노래 중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막 그런 무대를 하고 싶은 거지. 로아들 있는 앞에서 그런 생각에서 막 상상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 순서였으면 좋겠고 이 리스트였으면 좋겠고 이 셀리였으면 좋겠고 이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연출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막 생각했어. 로아도 오늘 만약에 시간 있다면 자기 전에 노래 들으면서 오프닝 곡은 뭐였으면 좋겠고 이 멘트에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러한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노래 뭐랑 뭐랑 구다리를 묶었으면 좋겠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약간 재밌어 생각보다. 어디서 떼창하고 떼창하고 싶고 야, 나 내일 커멀 1기 실급 합격자 발표 나오는 합격할 거라고 얘기해줘. 합격. 합격! 축 합격. 초밥과 우동 올 메밀. 우동. 오빠 나 초딩인데 나랑 결혼하자. 냉면에 고기 된장찌개고 맛있겠는데. 닭갈비 나쁘지 않다. 나쁘지. 빨리 여러분들 다 보고 싶네요. 저는 회사에 와서 오랜만에 이거저거 하려고 왔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회사 좀더 그런 공사 같은 거나 다 연습실 다 되면 회사 투어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는 그럼 이만 저녁도 먹고, 회사 와서 다른 것도 하려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10분이신데 오늘 벌써 30분 가까이 했네. 재밌어. 감동이다. 은우야, 은우가 이렇게 브이앱 한번 와주면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는 연예인이라는 게 약간 당연히 무겁고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냥 그런 거에서 조금 버거움을 느끼다가도 그냥 약간 이렇게 느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것 같아. 예전에 태윤이 형이랑 얘기하다가 나왔던 건데 그 해외 팬미팅, 개인 팬미팅 왔었는데 이제 그 하이터치를 하고 이제 좀 휠체어 타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아로하분이 계셨는데 팬분이 계셨는데 내려가서 은우야 가서 하고 오자 해서 갔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픈데도 그냥 어쨌든 너무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게 다 너무 감사하지.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가 내가 될수 있구나,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한 순간 한 순간들이. 난 그래. 아무튼 갑자기 너무 진지했나?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그 이에 제가 킨다고 와서 봐줘서 너무 고맙고 저도 촬영 열심히 하고 인테리어 무술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이거저거 준비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가지면 끝도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뭔가 더 나도 편해지고 효율도 높아진다 할까. 이따가 저녁도 맛있는 거 챙겨 먹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가. 저는 이만 그럼 가볼게요. 알겠죠? 딱 배터리도 거의 없네, 배터리도. 아무튼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아로하, 안녕. Bye.